안녕하세요. 여기는 담양에 우리 카페 회원님 윤객님 온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온실을 지을 때부터 제가 쭉 해가지고 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관엽, 관엽이고 여기 어딥니까? 이게 뭐더라?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극락조예. 예, 극락조. 와, 여기는 시계추도 겨울에 이래 가지고 한참 이래 가지고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온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이시죠? 시계추. 여기 어르신이 시계추에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멋있습니다. 정말 멋있습니다. 안으로 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온실 안에 난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짠! 멋있습니다. 시작하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? 꽃대 이제 물고 나오고 있고. 안 그래 그럼 디디엘이 쭉 부작이죠. 멋있죠? 여기는 보이시죠? 여기 보겠습니다. 긴기야 나무죠. 여기 자리베이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,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제가 일찍 방문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관계로 여기에 총체를 습격을 받아 가지고 꽃들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. 오늘 다행히 제가 일찍 와 가지고 이 총체를 박멸하는 방법, 퇴치 방법을 다 이래가 말씀드리려고. 여기에 어르신이에요. 어르신 이래가 보겠습니다. 여기도 와계리가 있네요. 냄 샘플에 하고 이래 가지고 알베센스를 피웠던 건데, 여기도 예쁘시죠? 짠, 여기 우리 석곡이고, 여기도 이 석곡들이 많이 있어요. 짠, 이거 아시는 분, 이게 땀맨이 많으시죠? 아마 이 주인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여기는 헤드로카 폼이 피어가 있네요. 헤드로카 폼이 피어져가지고 석곡이고, 스피시슘하고 교배종, 그죠? 쭉 봐보세요. 여기도 있고. 그렇네요, 그죠?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거하고 시작하시는 데가 이쪽에 밖에는 간염하고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아노스몸, 그죠? 아노스몸이고. 여기. 안으로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한겨울에도 여기에 온실이 있기 때문에 꽃들 가능하게 피울 수 있는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. 여기는 보시면은 보점란이 지금 한참 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. 여기도 꽃 있고, 엑실라리아 나나, 그죠? 나나고, 꽃 여기도 카틀리아 꽃이 보이고, 여기 쭉쭉쭉쭉 보시면은 그냥 일반 개인이 취미가 온실을 이렇게 가졌다는 건 정말 이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
꿈에도 그리는 그런 온실일 거예요. 여기도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이 이 종교의 습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인식은이에요. 인식은의 교배죠. 판타지아가 여기저기 많이 피어가 있네요. 요가 더 에메르기네요. 예쁩니다. 예쁘고, 주인님에 대한 이래가지고, 하나하나같이 정성이 느껴지죠. 그죠? 오랜 대주고, 그죠? 정성이 딱딱딱 느껴지는데, 멋있습니다. 요 아이들은 온시대용, 온시대용 멋지게 이래가지고, 신화성장을 했네요. 쭉 이래가지고 보시고,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요 온실에 온실을 지을 때부터 제가 앉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던 거라 가지고 또 애착이 가는 거예요. 애착이 가가지고 그래 한 번씩 이래가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이래가지고 카톨릭 아켄이네요. 아켄이. 여기도 이제 디네만 있습니다.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내리는 건데 앞으로 한 2, 3년 있으면 금방 대주가 되겠죠. 여기도 보이시죠. 엔시클리아 여기 뭐더라.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정말 향이 좋나요. 요즘은 이게 사라져 가지고 정말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뭐 또 여기서 보게 되네요. 멋진 아이예요. 향 좋습니다. 지금 비가 오고 날이 흐리도 이렇게 꽃이 이래 가지고 와 가지고 굉장히 아니었습니까? 듬뿍 예쁜 향을 뿜기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매일매일 즐겁게 해주는 부양무풍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